자체가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게 자신의 감정을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이렇게 손바닥으로 물론 얼굴 작은 사람은 가려지겠죠. 저는 얼굴이 좀 커서 다안 가려지는데 이렇게 다 가린다고 해서 자기 눈을 가린다고 해서 감정까지 전부 가릴 수 있을까요? 웃겨주려고요. 웃음이 나오나요? 응? 감정, 모든 감정을 느끼는 건 자기 자신인데,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한 사람을 못 속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우주가 있잖아요. 지구도 그 우주에 속해 있고, 그 우주 안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되게 미미하지만, 각자 한 인간으로 봤을 때그 인간 자체가 하나의 큰 우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없어졌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조금 사회생활을 할때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많이 세뇌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자신의 감정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데. 그런 인간관계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픈데도, 힘든데도, 스트레스 때문에 되게 힘든데도 그냥 웃고 자기 자신을 웃음으로 숨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스마일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마일 증후군 관련 테스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것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정말 자기 자신이 너무 지치고 힘든데 억지로 표현 안 하고 참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마일 증후군 테스트 해보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GD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절망감으로 우는 사람이 가지는 증후군. 숨겨진 우울증이라고도 하는 이 증후군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우울증으로 심하면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며 식욕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주로 업무나 가족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억압으로 인해 나타나며 일종의 우울증에 속한다.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슬픔과 분노 같은 감정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며 실제 감정을 억제한 채늘 웃는 얼굴로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감정 노동자들이나 경쟁에 내몰리는 직장인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스트레스 증상이다. 스마일 페이스 증후군이라고도 불립니다. 1. 스스로가 실패자라는 생각이 든다. 2.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3. 자꾸만 죄책감이 든다. 4. 모든 일이 내 잘못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5. 일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6. 자꾸만 슬퍼진다. 7.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8.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9.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못났다는 생각이 든다. 10. 내 자신에 대해 실망스럽다. 11. 화를 자주 낸다. 12. 주의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13. 일할 의욕이 생기질 않는다. 14. 쉽게 피로해진다. 15. 건강에 자신이 없다. 16. 내 자신이 추하게 느껴진다. 17. 식욕이 없어진다. 18. 급격히 체중이 감소되었다. 19.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20. 평소에 잘 운다.